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산골에도 구름이 자욱하게 껴 있고 오전에는 잠시 빗방울이, 지금도 뭐 이슬처럼 한 방울씩 떨어지기도 하네요. 오후에는 비가 올 듯한데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지금 텃밭에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씨앗을 좀 채종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씨앗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아서. 예, 이것은 주유오줌풀입니다.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것은 토종이 아니라 유럽에서 들어온 주유오줌풀입니다. 뿌리가 조금 더 굵다 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이렇게 모판에다가 심어놓고 옮겨 심질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초 속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게으른 산골 소장 티나죠. 모판에서 그냥 커버린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가을에 캐가지고 일부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다시 또 옮겨 심어서 내년에 뿌리를 채취할 거고요. 꽃대가 쓴 것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씨앗만 이제 받았는데 일부 씨앗을 받았고 요거는 그냥 날아서 다른 데 가서 좀 날아고 내버려 뒀습니다. 쥐오줌풀 이름 참 별로죠. 근데 이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수면장애, 예, 잠잘 오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명으로는 길초라고도 하고 길초근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공식적으로 부르는 게 길초근. 예, 이 쥐오줌풀의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마타리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거 사서 먹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길초근 아니면 쥐오줌풀, 서양에서는 발레리안이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통에 그 허브류들 파는 그 회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쥐오줌이라 해가지고 냄새가 지린내가 장난 아닙니다. 캡슐에 들어있는 것도 먹을 때 약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저는 그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길쭉은 뿌리 잘라진 거 그것도 사봤어요. 근데 냄새 나서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약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아는 쥐오줌풀은 장복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서양에서는 기원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진통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약효는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됐든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면 또 뭐 만병통치약 약장수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 안정을 꾀해서 잠을 좀 잘 오게 한다.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요거 나물학교 선생이 왜 약까지 소개하냐, 약도 팔아먹으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쥐오줌풀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 이 꽃봉오리랑. 예, 그럼 아무래도 그걸 먹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은 잘 오겠죠. 뿌리보다는 못해도 대부분 뿌리를 약으로 쓰는 그 한약 재료들은 잎과 뭐꽃 이런 데도 약간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거를 중댕가리라고 합니다. 중댕가리. 지금 요게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는 약간 불그스레 해가지고 토종 같은 경우는 약간 분홍빛이, 연한 분홍빛이 들면서 이렇게 빠글빠글하니 스님들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중댕가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스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예,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예, 중댕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그래서 이 나물로도 쓰이고 약초로도 쓰이는, 예, 중댕가리, 쥐오줌풀, 길초근, 예,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쥐오줌풀도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예, 뭐 강릉 쥐오줌풀,
또 쥐오줌풀, 이건 서양 쥐오줌풀, 약효 비슷비슷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길러서 뭐 수입해서 먹는 거잘 믿질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뭐 사람 몸에 안 좋은 방부제라든가 뭐 다른 좋지 않은 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까봐 저기 하실 텐데 이런 쥐오줌풀을 길러서 나물로 봄철 나물로 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쥐오줌풀은 씨앗 뽑기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우르릉쾅쾅 하고 있는데요. 비 오기 전에 요 씨앗이 하나씩 맺힙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에 얘가 이제 날아가죠. 자세히 보시면 바람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솜털 끝에 자그마한 노란 거 맺혀 있죠.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또 종족을 번식시킬 텐데 비가 오기 전에 일부러 제가 핸드폰을 들고 지금 촬영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비가 오면 이게 다 떨어집니다. 여기 요 보이죠? 여기 예. 요거 지금 제 엄지 손톱 끝에 예. 이렇게 솜털이 달려 있고 끝에 노란 씨앗이 맺혀 있죠. 여기 이제 바람 타고 날아가서 내년에 또 발화를 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이 정말 현대인들에게 그 견딜 수 없도록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아침에도 출근해야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잘 오게 하는 멧돼추 씨앗인 산조인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겨울 나물로 자주 먹는 현오색과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괴불 주머니, 공식 명칭은 산괴불 주머니인데 통상적으로 부르는 멜라초, 예. 뭐 멜라초 그러는데 면레초가 바뀌어서 멜라초가 된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부님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면레초를 잠잘면 올레짜 해갖고 잠이 오는 풀이다 해서 면레초인데 이게 변형돼서 멜라초가 됐습니다. 전주에서 프랑스 신부님이 면레초를 발음 못하니까 멜라초 이래서 멜레초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추측입니다. 쥐오줌풀 얘기하다 갑자기 또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잠잘 오는 풀이나 약재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쥐오줌풀은 나물로도 쓴다. 면레초도 나물로만 쓴다. 예. 자, 오늘은 잠잘 오는 약초이자 나물인 쥐오줌풀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골소년의 풀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